최소화는 수년간 담을 쌓고 살아온 아이들. 다소 싱거운 샐러드의 맛이 어색하기만 한데요. 그래도 배가 고픈지라 채소 하나 남기는 것 없이 싹 비웠습니다. 유난히 길게만 느껴졌던 하루.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잠자리에 드는데요. 어? 어디서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 코골이 뱃살 공주 수빈 양이었네요.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얘들아.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울 것 같았던 아침. 옆으로. 그러나 이들을 맞이한 건 뭐? 수빈아, 옆으로. 청계산 등산. 호흡은 점점 가빠지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는데. 엄마 열심히 하고 있어. 좀만 기다려줘. 오른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급격하게 떨어지는 3인방의 체력. 급기야 가다가 멈추고 주저앉고 만다. 많이 남았죠? 아직 반도 못 왔어. 재현이는 잘할 수 있지? 별로 안 힘들지 너? 네, 근데 다리가 좀 아파. 다리가 좀 아파? 네. 수빈이는 힘들어 죽겠어? 네. 억울해?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야? 말을 걸어도 모두 묵묵부답. 그래도 결심한 게 있으니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 올라가 보는데요. 서로서로 의지하며 산을 올라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한계에 부딪힌 재원이. 가야지 재원아. 네. 출발. 출발. 파이팅! 그런데 이때 온다. 등산 초반부터 힘들어했던 수빈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뭐가 그리 서러운지 눈물이 그치질 않는데. 힘들어? 잘했어. 울지 마. 지금 네가 이렇게 한 만큼 다 나중에 너한테 다 돌아오니까. 슬퍼? 어? 잘할 수 있지? 누구보다 수빈이의 마음을 잘 아는 맏언니 지은이. 따뜻한 위로의 말로 동생의 마음을 어루만져준다. 5분만 가면 돼. 잠깐만 쉬자. 너 울면 더 힘들어. 응? 지금 울면 더 힘들어. 응? 좀 이따 더 힘들어. 숨 차서. 알았지? 수빈아 힘들지? 끝까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끝까지 하는 거야. 여기 언니랑 오빠가 옆에서 다 도와줄 테니까 정상까지 꼭 가자. 알겠지? 자, 우리 셋이 다 같이 힘내서 화이팅 한번 하고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가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더 크게 해야지. 하나, 둘, 셋, 화이팅! 오케이, 자, 출발! 재원아, 빨리 가! 올라가는 길에 인심 좋은 등산객에게 물도 얻어마시고 다시 기운을 내는 아이들.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올 거야. 화이팅! 응원에 힘입어 다시 오르고 또 오르고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산 정상도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젖먹던 힘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세 아이들. 봤어. 드디어 청계산 이수봉 정복에 성공했습니다. 잘했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삼총사들. 너네 정말 장하다. 장해. 기분이 어때요? 부럽다.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또 내려가야 되잖아. 시원해요. 시원해요? 네. 이제 넌 제일 힘든 과정을 겪은 거야.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잘할 수 있지? 네. 잘했어 아주. 그러나 정상 정복의 기쁨도 잠시. 다시 침울해진 삼총사들. 내려갈 때 걱정돼서. 올라온 길을 아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네. 부담감이 드니까. 네. 그것 때문에 더 시무룩해지는 것 같아요.
태어나 처음으로 나 자신과 싸우며 이겨낸 시간.